어젯밤 부산의 한 대로변에서 길 가던 남성이 가게 앞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길가의 가게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데 범행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현재호 기자입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각, 부산 금정구의 한 농업용품 판매점. 한 남성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면서 가게로 다가옵니다. 비료를 덮은 가림막에 자꾸 손을 대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곧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는 1분도 안 돼 가림막에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나가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습니다. 너무 놀래갖고 이제 와보니까 119 대원님들 출동해 계시고 경찰분들 출동해 계시고 연기도 나고 있고. 때마침 주변을 지나던 택시기사가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불붙은 비료 포대를 옮기고 불이 다 꺼질 때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곧이어 소방관들이 출동하고 상황이 정리됩니다. 유턴 해가지고 돌아와서 그 앞에 가게 앞에 대놔놓고 이제 그때부터 천장이 막 불을 타고 올라가는 거를 그거를 제가 막 다 뜯어내고 막 그 밑에 비닐 위에 불이 붙은 거는 땡겨가지고 불을 끄고. 화재가 초기 진압된 덕분에 큰 피해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추가로 확보해 불을 내고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